쫀득.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득이는 오늘의 컨텐츠 바로 요리 배틀 1, 2, 3등 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요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루시아님이랑 서미형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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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종합방송인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하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이화이화. 네, 안녕하세요. 요리를 원래 전공하다가 현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유혜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상 캐스터 해설진을 모셨습니다. 아, 저희는 사실 MSG로 혓바닥 절여졌거든요. 배달의 민족으로. 썩은 혀. 아, 그쵸. 중득. 그리고 오늘 모신 셰프분들, 여기 수상하셨던 당근맨님, 풀코스로 준비해주신 분, 그 다음 청담동 요리사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했는지 한 번씩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하소스 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준비했던 당근 요리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요. 아... 일단 당근 빵은 집에서 미리 구워왔고요. 그리고 당근 습이랑 당근 커리, 당근 칩, 당근 주스 그렇게. 오우 쉣. 저는 코스에서 메인에 있었던 스테이크 한우 숯불 생크식을 와... 한 접시 하고 이제 디저트 두 종 집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 나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는 일식이랑 좀 퓨전을 해서 6가지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중등. 자, 오늘 1등 하신 분께 10만원, 2등 하신 분께 5만원, 3등 하신 분께 3만원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자, 오늘 과연 누가 1등 한 것인지, 저희의 혀에 제일 적합한 음식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상 MSG 좀 절여졌기 때문에, 입맛 맞추기가 되게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까다롭습니다. 그쵸. 얼마나 고기가 들어가는지. 누가 더 센가. 그쵸. 누가 더 센가. 사실 전투력 충전기거든요, 저희 혀가. 일단 이게 당근빵, 또띠아, 당근칩이에요. 네. 그냥 한 손으로. 향이 달다. 오! 어? 맛있는데? 고구마, 고구마만 그러니까. 단단하고 있네. 오, 진짜 맛있는데? 아니, 진짜 고구마, 뭐야? 고구마 같아. 얇게 점인 그러니까. 고구마.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자, 다음. 자, 당근컬이랑 당근습이에요. 드세요. 먼저 고르시죠. 저는 일단 빵으로 빵부터 한입 먹어볼게요. 네. 오! 맛있어요? 그냥 빵이에요. 그러면 근데 색깔이 진짜 예뻐. 그러니까요. 두 개를 다 먹어야 되나요? 아, 한 입씩. 아, 씨. 네. 아, 일단 한 입, 한 입. 중득. 오! 어? 생각 이상으로? 오! 왜? 왜? 맛있어? 먹어봐요, 먹어봐요. 대박. 나쁘지 않다. 그쵸? 자, 먹어보세요. 어? 당근의 카레가 그 큰 당근이 아니네. 갈려있는 당근이어서. 드셔보세요. 저도 일단 빵부터. 빵 간이 잘 됐는데? 빵 진짜 맛있어. 빵과 되게 잘 됐는데? 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한 3번 정도 당근만 거기다가 맛있는데? 어떤 맛이냐면요, 여러분. 잠깐만, 다시 먹어. 카레에서 고기만 내가 새벽에 속속 빼먹었어. 다음날 그 카레를 갈았어, 누가. 아, 두 번째는 이것도 먹어봐. 수프, 수프. 오. 오. 멈추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맞았으면 오가 되는데. 오. 당근이랑 네. 양파 맛이 다 나. 두 개가 동시에 다 나요. 아니, 이게 보니까 애들이 건더기가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제가 근데 세상에서 먹은 당근 중에 솔직히 제일 맛있다. 나쁘지 않은데 진짜? 그냥 진짜 수프 같아요. 맞아. 아 근데 진짜 맛, 난 괜찮은데? 막 당근만 들어간. 저건 안 돼. 자, 기호 1번 당근맨이었습니다. 중요한 당근 주스 하나 남아있어. 와, 이야. 그거 뭐죠? 지금 뭐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식초 넣고 있어요. 에? 안 내면 지는 거 이거 이거 이야 식초 아 잠깐만 야 저희 한 입씩만 한 입씩만 먹을게요. 한 입씩만 한 입씩만 냄새만 봐 냄새만 봐. 아 감사합니다. 오 나 찜질방인 줄 알았어. 지금 한증막인 줄. 아 저 오래 안 걸렸어. 아 그래요? 다행이다. 어 반응이 많이 격한데? 어 잠깐만 냄새가 그 흡사 약간 홍초를 처음 먹었을 때 그런 느낌. 느낌이 홍초를 내가 처음 먹을 때. 차인 좀. 냄새는 센데 맛은 별로 안 세요. 아니 맛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진다고 무슨 맛일지가. 잠깐 한번 간만 살짝 볼게요. 안 먹으면 못 먹어. 아, 나 이거 뭔 맛인지 알아. 고.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소감이 뭐 드신가요?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지금 뽀뽀의 사람은 당근맨밖에 없어요 지금 싱글벙글 본인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형님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먹어봤으니까 준 거죠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 아이씨 그 아이스티하고 동치미 국물하고 섞어놓은 느낌이야 다른 애들이 선녀 같아 다른 애들이 선녀 같아 이거 그거 단신? 아니 단맛이 안 나 그쵸 그냥 사과 식초에다가 물을 잔뜩 타가지고 희석해놓은 거를 그냥 삼키는 느낌 자 이것도 이제 다른 건 진짜 맛있어요 네 색감은 진짜 좋아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거는 이거 잘 써먹을게요 우리 애들 다 뒤졌다 내가 자 이제 다음은 고기입니다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순간은 본심이다. 중독. 와 비주얼 봐. 비주얼 봐 레스토랑이야. 자 그럼 일단 한번 썰어 볼까요? 다들 한입 크기로 원하시나요? 좀 크게 드시길 원하시나요? 저 크게요. 저 반 정도.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당근은 안 먹으려고 중득 나는 고기가 아주 칼이 잘 들고 있어요 역시 지방이 많으니까 몇 번 힘 살짝 주고 슬쩍 밀면 끝나요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꼴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내 제일 큰 거 먹어야지 난 이거 눈으로 웃는다 눈으로 웃어 우와 우와 그럼 정석대로 먹을게요. 오 고기가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오 일단 포크가 들어가는 게 딱 느껴져 그러니까. 살이. 당근 먹고 먹어서 그런가? 원래 스테이크가 겉에랑 이렇게 안에랑 크게 질감이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겉은 바삭해요. 진짜 겉바속촉이야 진짜. 겉은 바삭한데 안에가 너무 부드럽고 촉촉해. 씹으면 진짜 국물이 나와요, 국물. 네, 이게 되게 브라우니에도 프레첼이고 붙이셔가지고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프레첼 박힌 거. 향이 너무 좋아.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신나게 드네요. 중독. 어떤 느낌이냐면 그 베스킨라빈스의 초코 엄청 진한 초코몽 그 아이스크림이 안 차는 것 같은? 맞아. 되게 부드러워요. 빵이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또 땡기네. 아니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그게 은은히 뒤에서 올라오는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 단맛이 확실히 땡기지. 바다 코코넛을 약간 촉촉하게 우유랑 섞어가지고 엄청 달게 만들면 이 맛 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맛 훈련해 저렇게 찰 것같이 하지? 그러니까 딱 그 맛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중득. 아, 와, 바로 진짜 코스 요리네. 야 오늘 완전 열심히 준비하셨네. 그냥 하나씩 먹죠 그냥. 오 일단 향이 라임 때문에 진짜 좋아. 그러니까. 와. 하나 더 먹고 싶다. 진짜. 일단 게살도 녹고요, 젤리도 녹으니까 입안에서 금방 사라졌어요. 근데 향은 또 라임의 그 상큼한 향이 맞아. 남아있고. 그리고 그 소스가 되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그 소스가 약간 깊은 구수한 맛 그런 것도 내는데 비린맛이 없어. 그러니까. 라임 향 때문에 비린맛이 없어요. 중독. 그렇지 가볍게 드실 수 있게 소금이랑 같이 입맛을 맞게 곁들여 드시면 돼요. 아 여기 있으니까 드셔보세요. 향이 엄청 풍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너무 괜찮은데 조금 아쉬운 게 뭐? 파프리카 향이 트러플 향을 죽여요. 어. 이제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일단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풀밭에 누가 가스를 불었어. 아, 소금을 좀 많이 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소금 좀 많이 찍어야 돼요. 네, 소금 좀 많이 찍어가지고. 딱 입에 들어왔을 때 트러플 향만 살짝 올라오고 파프리카 향이 모든 걸 잡아버려서 그게 조금 아쉬워. 모르겠고 맛있어. 두분 어떠세요? 전 트러플을 싫어해가지고 견제? 아 견제? 중득. 근데 회가 너무 부드럽다. 도미가 숙성이 잘 됐어. 진짜 부드럽다. 어느 정도 냉장 숙성을 한 상태. 풀밭에 가스 양 그죠? 풀밭에 가스를 불었다니까 누가? 중득. 와 비주얼 봐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근데 진짜 나한테 한 끼 진짜 제대로 먹여주고 싶으셨나 보네. 아 너무 감사한데. 지금 당근맨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멘트 안 필터하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네. 우니는 원래 회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이 뜨거운 상태로 넣기 때문에 우니가 익었어요. 아, 익어서 우니가 익으면 쓴맛이 납니다. 이런 건 냉정하게 얘기해야 돼. 아, 그치. 정도. 잘 섞어가지고. 거실환경 맛있는데? 나 그냥 명량 받아서 같이 맛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맛인데? 에? 쓴맛이, 쓴맛 나요? 나 너무 맛있는데? 아, 그거 뭐예요? 뭐 하시는 거야? 오! 지금 라임을 넣으셨는데? 아까 한번 주저하더라고. 라임을 넣을까 하다가, 아, 말자 이랬는데, 넣었었어야 됐어. 아, 근데 진짜 요리하셨나 보다. 뻥인 줄 알았는데. 중독.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예쁘다. 이게 웬일이야. 빨리빨리.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아니, 고기가, 와, 미쳤어. 아, 역시 근데 와규다. 어때요, 어때요? 야, 요리가 이런 맛으로 나와서 해야지. 아, 미소소스 진짜 잘 만들었네. 야, 이거 좋다. 와사비 얹고 미소소스 한 다음에 소금을 위에 소금으로 이렇게 들어서 소금을 살짝 찍으세요. 이 경우에는 미소, 식초, 그리고 어때요? 어때요? 노른자를 좋아. 계란 노른자를. 이거 보 한 마디 있어요. 진짜 편하게 되었어. 중독. 이거를 와사비 좀 얹고 미소소스 한 다음에 조금 딱 조금만 줘. 고맙다. 이거는 형이 놓아도 고맙다고 해야 한다. 고맙다. 그런 맛이다. 이건 인정. 와, 진짜 여태까지 먹은 거 제일 맛있어 진짜. 소스 본인이 개발한 거야? 아니면 원래 이거 제가 개발한 거죠. 아,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난생 처음 먹는 맛인데 진짜 맛있고 된장의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약간 마요네즈. 진짜 마요네즈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고기가 넘기기가 싫어. 목 피로 넘기기가 싫어요. 씹는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 고기가 너무 잘 익었어. 딱 미디움 레어. 너무 맛있어. 익었어. 내 마음이 익었어. 이게 고기가 원래 먹다 보면 중간에 심줄처럼 이렇게 찔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관련 마사비가 좀 많은데? 괜찮겠어? 저는 코가 시큰한 게 좋아요. 이건 코가 시큰한 게 아니라 입이 매울 거야. 입이 매울다고 이거. 생 마사비 쎄. 이거 엄청 센 거야. 맛있네요. 맛은 있어. 아니, 계란초밥 좋아하는 애들이 입이 제일 싼 맛이 난 건데. 근데 초밥집 중에서 계란초밥을 잘하는 집은 다 잘해요. 그래서 초밥집 갔을 때 원래 기본으로 계란 먼저 먹어보라고. 이 계란 맛있네. 왜 우니를 김에 싸먹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약간 우니가 그 부드러움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 김이 엄청 담백하니까 김의 향으로 그게 약간 커버를 딱 해줘. 아, 초밥은 진짜 확실히 본인 장르셔서 그런지. 와, 진짜 맛있다. 일식 쪽이라 그런지 너무 잘한다. 중독.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이거 보세요. 아이고 예뻐. 꽃잎도 있어요. 저기 작은 숟가락인데 작은 숟가락 있어요. 선생님 숟가락 준비하셨대요.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이렇게도 유명해진데 이걸로 주세요. 맛있다. 식용꽃 오랜만에 먹는다. 중독. 이렇게 스태프분들한테 요리를 얻어먹었는데 아 너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여주셔가지고 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앉아있는데 먹여줘, 치워줘, 센치해줘, 그러니까. 설명해줘 막 하니까 데코도 해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맛에도 그렇죠. 그게 들어가. 아, 이분의 맞아. 스타일대로 당근맨님은 되게 깔끔한 스타일. 그렇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굉장히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인 게 딱 드러나고 두 번째 저희 스테이크 해주신 분은 진짜 고기 너무 맛있었죠. 맞습니다. 아, 고기가 그게 미디움인데도 불구하고 질감이 너무 좋아요. 겉바속. 진짜 겉에가 어떻게 그렇게 바삭한지 정말 깜짝 놀랐고 야채도 되게 맛있었어요. 안 드셨겠지만. 아, 기억은 안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주신 분은 아무래도 코스 요리다 보니까 좀 보여주신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하나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포인트가 그렇죠. 다 있어. 향이면 향, 뭐 시각적인 거면 시각적인 거 이런 게 맞아, 너무 일단 예뻤어 요리들이. 너무 예뻐요. 코스 요리가 딱 베이스가 좋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막 이렇게 덜컹덜컹 된다거나 막 올라간다거나 막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없고 네, 맞아 맞아. 부드럽게 쭉 올라가고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산뜻하게. 근데 이분은 딱 아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재료들의 향이 과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라임이나 이런 걸로 저 같은 입문자들이 좀 들어가기 좋게끔 딱 해주니까 진짜 맛있게 향이 확 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중독. 그래서 총평을 내자면 오늘의 1등은 사실 그 저의 팔로우 10만 팔로우를 기념해서 이렇게 한 분을 뽑아서 원래 한 분 집에 가서 먹는 거였는데 다 와주셔서 다 저에게는 이제 다 고마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1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다 같이 한번 엔딩샷 찍을까요? 네네. 어우 당근자 지금 완전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오늘의 요리 자랑대회 끝! 아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